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요즘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높아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텔이 접근이 쉽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오피스텔이 아니란 거 이제는 아시겠죠. 오늘은 입지부터 건물까지 아주 특별한 오피스텔을 제가 찾아와 봤거든요. 이쪽 분양 홍보관인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볼까요? 이곳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홍보관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상담 중인데요. 현장 관계자부터 만나볼까요? 네, 제가 여기 분양 현장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어떤 곳인가요? 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분양 홍보관인데요. 두정역 인근에 있는 대형 세대의 오피스텔입니다. 선시공 후 분양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보니까 규모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천안시 최대 규모고요. 1135세대입니다. 보통 근데 아파트에서도 1000세대가 넘으면 대단지라고 하지 않나요? 네,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1000세대가 넘는 거는 보기 흔치 않으셨을 텐데요. 그만큼 천안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보니까 내부도 정말 특별할 것 같거든요. 저 유닛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좋아요. 천안시 최대 규모의 오피스텔, 내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요즘 트렌드에 맞는 소형입니다. 하지만 속이 꽉 차서 알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자레인지와 세탁기, 냉장고와 에어컨까지 풀 옵션을 제공하고요. 수납 공간도 천장까지 꽉 채워진 모습입니다. 공간 활용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데 이거 뭐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가습기 켜줘. 가습기를 켰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신기해. 이거 뭐예요? 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IoT 시스템인데요. 집 밖에 나왔는데 보일러를 껐나 켰나 이렇게 깜빡깜빡 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데기를 껐나 하는 그런 걱정 드실 때가 많으실 텐데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핸드폰 어플로 종합적으로 컨트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오피스텔에는 꼭 있다고 하죠. IoT 시스템이 있었고요. 또 세대 환기 시스템과 일괄 소등 스위치, 배기 전력 자동 차단 콘센트와 물 절약 수정까지 설치된 곳입니다. 내부만 알찬 줄 알았는데 최첨단 시스템까지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곳곳에 신경 쓴 티가 가득한데요. 네, 저희 현장은요. 사실 투베이 타입의 도시형 생활주택부터 저희가 다양한 타입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평형대는 거의 분양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전용 6평대의 소형 평형인데요. 소형 평형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넓게 느껴지실 겁니다. 일체형의 가구를 사용해서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려고 했고요. 같은 평형대를 살더라도 더 넓게 그리고 감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고양하는 데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 안전까지 신경 써서요. 4단계 철통 보안 시스템입니다. 1인 가구가 많은 오피스텔인 만큼 혼자 살아도 안심하게 해주자 바로 이걸 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 분양 현장 임차 수요는요? 네, 광역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은 대학교가 5개가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해서 대학가 밀집 지역으로 기네스에 등재까지 된 곳인데요. 이곳은 대학생 및 교직원의 임차 수요가 10만 명이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대형 산업단지 그리고 대기업 등이 몰려 있는데 이곳에는 직장인이 9만 명 이상 있거든요. 그만큼 2030 세대의 임차 수요가 저의 주요 타깃입니다. 근데 지도만 봐서는 조금 못 믿겠거든요. 사실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으시죠? 저희 천안 현장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천안까지요? 에이, 금방 가요. 같이 한번 가시죠. 네.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정말 천안을 가고 있더라고요. 눈앞엔 딱 봐도 나 분양 현장이다 하는 큰 건물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규모도 정말 어마어마하고 상가들도 벌써 운영 중인 것 같거든요. 네, 이미 입주가 끝났고요. 수익이 바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입주민들은 아침 조식이나 헬스장을 이용하고 또 입점되어 있는 상가에서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잖아요. 호텔도 아닌 오피스텔이 조식에 부대 시설까지 할인해준다니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는데요. 먼저 조식.
정말로 조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한식과 양식 쭉 선택할 수 있었고요. 또 요가룸까지는 대형 피트니스 센터, 만남의 장소로 좋은 분수광장, 쾌적한 옥상 정원도 있는데요. 천안까지 와서 본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저처럼 임장 오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네, 천안 아산 지역은 우선 20여 개의 대학 캠퍼스가 위치한 만큼 대학생 및 임직원의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대규모 산업단지에 직장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매년 소형 평수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직접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에게도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제공하지만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이 건물 똑 떼어서 서울로 옮겨오고 싶더라고요. 제가 직접 살고 싶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의 생각은 어떤지 한 여대생에게 들어봤습니다. 여기 살아보시니까 생활하기가 어떠세요? 제가 집을 고를 때 교통을 가장 우선시했는데요. 여기가 교통편이 가장 좋더라고요. 통학버스가 바로 앞까지 와서 학교 가기가 편해가지고 제 친구들이 가장 부러워하고요. 마트나 영화관 같은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어서 살기에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단점이 없을 수 있나요? 단점은 없나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 건물 안에 헬스장이나 조식 서비스 그리고 상가에 웬만한 게 다 있어서 굳이 밖에 나가지 않는 게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 아,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네요. 여대생의 재미있는 푸념까지 들어왔는데요. 저도 오늘 하루 쭉 보니까요. 거주자는 물론 임대업자까지 매료시킬 그런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이 마감돼서 지금은 회사 보유분을 특별 분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조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